마음이 풀리지 않은 채 점심 장사를 마친 수범 씨가 혼자 바다로 나간다. 배를 타고 멀리 떨어진 전복 양식장을 둘러보러 가는 길이다. 이곳에서 키운 전복으로 식당에서 장조림을 만들어서 판매 중인데 누나의 아들인 큰 조카와 함께 8년째 전복 양식장을 관리하고 있다. 이거 지금 몇 년짜리야? 이거 인자 갈라서 넣었어. 1년짜리지. 근데 이게 딱 장조림용이어서. 그러니까 오늘 누가 엄마가 또 뒤게 싸웠다. 왜? 아니 쉬는 날을 삼촌이 사회를 쉬자 그랬어 한 달에. 근데 할머니랑 누구 할머니랑 누구 누나랑이 반대를 하냐. 왜? 뭐 이렇게 많이 쉬냐고. 아예 가면 힘들다는 하지 말든지 안 그러냐? 맞아. 아 맨날 힘들다 힘들다 하면서 쉬지를 않아. 나한테 쉬라고 하던데? 뭐라고? 나한테 쉬라고 하던데? 야 너는 아들이잖아. 근데 왜 자기들은 안 쉬는데. 힘들어 죽겠는데. 그거 듣는 것도 스트레스 받구만. 삼촌 쉬는 날 맨날 이상한 짓 하고 다니 그런 거 아니야? 야 삼촌 뭐 맨날 이상한 짓 하고 다니냐. 술 먹고 몇 번 안 나오고. 어? 그럼 뭐 또 뭐 있냐? 그 사고 치고 다니는 거 아니야? 뭐라고? 그게 사고 치고 다니는 거 아니야? 뭘 사고 치면 나이가 몇 갠데. 나도 술 먹고 안 나오면 아빠한테 혼나는데. 얼마나 따갈 거야? 몰라 한 10kg나. 10kg? 아 10kg 따갈 것 같은데. 조카랑 얘기를 하며 속상했던 마음을 푸는 수범 씨.